인간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변하고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어떻게 대하실까? 죄를 짓고 나서 생각이 탁 달라진다 이거예요. 옛날에는 벗은 몸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 또 서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문제가 생겨서 자기의 진짜 진정한 모습을 어떻게 상대방이 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가리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의 치부라고 생각되는 것을 다 뭐요? 가려버려. 그래가지고 이 서로가 자기를 완전히 상대방에게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되어버려. 그게 우리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우리는 서로를 완전히 서로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놓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문제가 생기면 이제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 입었다. 자,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세상이 정말 비극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자기들을 사랑하는 하나님, 자기들을 만드신 창조주와 관계가 끊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렇죠? 만나고 싶지 않아. 그리고 숨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피한다는 말이에요. 만나고 싶지 않고 피하고 안 만났으면 좋겠다. 왜? 만나면 어떻게 돼? 거북해. 그렇죠. 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 생각대로 그 따먹지 말란 거를 따먹었다. 즉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을 습득하고 그렇게 되면 누구나 다 같은 존재가 돼. 하나님이나 자기들이나 나도 선이 뭔지 악이 뭔지 알게 되었고 하나님도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저희들이 의과대학 들어가서 이 의학을 공부하면요 하나님 된 기분이 나. 왜? 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게 돼. 야, 그러면 그렇게 되면 다른 뭐 모든 의사가 그렇게 의과대학 다닐 때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어. 몸이 돌아가는 그 이치, 그거 배운 게 생리학이라거든. 생리학, 그 다음에 몸의 구조 배우는 걸 해부학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화학적 반응, 그 생화학이라고. 그게 다 배우고 나면요.
다른 사람들 전부 바보같이 보여. 이 사람들은 자기 몸 돌아가는 것도 뭐예요? 모르잖아. 어떻게 그러고 살지?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몸에 뭔가 잘못 돌아가면 어떻게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환자들은 의사들이 뭐처럼 보여? 하나님처럼 보여. 그리고 의사 기분은요, 나 없으면 너희들 다 죽어.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기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담과 이브도, 우리도 그전에는 선이 뭔지 악이 뭔지 잘 몰랐는데, 우리도 이제 선이 뭐고 악이 뭐고. 아마 법학 공부도 그럴 거예요. 그렇죠? 법을 공부를 다 하고 나면. 다른 사람도 몰라. 그러니까, 뭐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 찾아가야 된다니까. 참 복잡하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단절이 돼버리니까 끝나고 만나기 싫고 만나러 오면 피하고 싶고 네. 그 다음에 왜 혹시나 자기들이 잘못한 게 뭐예요? 들키고 또 들키면 하나님이 뭐 줄 것 같고 벌 줄 것 같고 그래서 그게 벌써 이제 그런 복잡한 그 chain of thought 그래서 그 생각의 그 chain 생각의 고리가 착착착착 일어나는 일을 누가 하느냐면 그게 이제 악령들이 하는 거예요.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탁 벗어나면, 우리의 마음 속에는 그런 복잡한, 이 생각의 연결고리가 쫙 생겨. 그래서, 어떻게 하면, 뭐예요? 그, 형벌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나. 이거를 생각하면서, 결국, 마음에 뭐를 잃어버려요? 마음의 평화가 잃어버리고, 이제 그렇게 되는 현상이죠. 자, 그때 이제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실까 모르실까? 다 아시죠. 다 아시죠. 내가 하나님 같았으면 열받았을 것 같아. 자식들이 말이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생명을 주시는 분이야. 근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곧 생명의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돼버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등을 돌려버렸어. 그러면 그거는 뭐를 선택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즉 생명을 거부하고, 사랑을 거부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망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이 사망을 선택한 순간이에요. 그래서 딱 따먹는 순간이 드디어 이제 사망을 선택하게 된 과정이 쫙 있어. 아시겠죠? 단번에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서 딱 이제
딱 벌써 시작이 있고 끝이 딱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볼 때는 언제 벌써 죽었어요? 즉 뱀이 속이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은 이거 먹으면 죽어. 그 말은 뭐냐면 너희가 이것을 선택하고 따먹는 행위는 생명을 주는 나를 어떻게 너희가 거부한 거야. 즉 사망을 선택한 거야. 그래서 나와 관계가 끊어지면 너희는 죽어. 근데 아담과 이브는 안 죽고 왜 살아 있었죠? 이게 중요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생물학적으로는, 의학적으로는 아담과 이브가 안 죽었지만 이미 아담과 이브는 뭐를 선택한 거예요? 사망을 선택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는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 아, 그렇죠. 악령. 악령은 뭐라고 속여? 하나님은 조건적인 분이야. 하나님은 율법을 줘서 안 지키면 벌 주고 지옥 보내는 그런 분이야. 라고 속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속아서 사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죽은 자예요. 그런데 실제로 안 죽고 살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제 죄를 지어버렸어? 하나님을 거부해버렸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데?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예. 그래도 사랑하니까, 생기라도 줘서, 어떻게, 살아있게 지금 해놓은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기로 언제 결정했게?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조건적으로 변질되고 자기를 떠나고 싶어하는 떠났지. 그런 이제 완전히 악령의 노예가,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이 사람들을 일단 하나님이 죽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아. 왜? 죽도록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 죽어버리니까, 죽어버리면 끝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패배해. 누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악령, 사단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무슨 계획을 세워요? 얘들을 다시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 죽도록 내버려 두면 끝이니까. 그래서 인간에게 살아있는 시간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어릴 때는, 그때는 60살 돼도 뭐요? 와, 환갑이네. 오래 살았다. 이랬었는데. 그렇죠. 이제 요즘은 90살, 100살 그러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러나 옛날에는 900살, 950살 그 정도밖에 못 살았어.
그러면서 세월이 점점 지나면서 인간이 점점 더 뭐예요? 악해지고. 그러니까 수명이 점점 줄어들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악해질수록 수명은 짧아집니다. 여러분, 그 러시아 스탈린 시대 는 그때는 소련이라고 했죠. 러시아라는 그러고 소련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50밖에 안 됐어요. 그 이제는 민주화가 되고 어떻게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그때 스탈린 시대는 뭐 너무 무서워서 그 북한은 지금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 아마 참 짧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랬잖아 옛날에 왕정 시대에는 이조 시대에는 뭐 백성들이 다 노예였으니까. 그러다가 우리가 이렇게 70 살고 80 살 이거 별로 안 됐습니다. 오래 안 됐어요. 여러분. 한 40년 전부터 그렇게 점점 수명이 점점 길어져. 왜? 자유를 누리고 잘 살아갈수록 그렇게 된다. 그래서 수명은 줄었다가 어떻게 늘었다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외부 환경, 내면의 환경. 내면이 항상 긴장되고 무섭고 그럼 병도 잘 생기고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든지 자기가 만든 자기 자식이야. 지구상에 자기가 창조한 아담이라는 그리고 아들하고 딸인데 그 딸들에게 뭐를 준 거예요? 선택의 자유를 준 거야. 아시겠죠? 뭘 보면 선택의 자유를 준 걸 알아서 알게 돼요. 선악과를 보면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죽는다. 오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이거 먹으면 죽여버릴 거야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이거 먹으면 너희들 죽기 때문에 먹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먹어도 안 죽는다면 먹어도 되는데 이거 먹으면 죽어. 자,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도 선택에 포함한 거예요? 죽음도. 그래서 인간이 죽음을 선택했다고. 죽음을 선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를 선택했고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는 뭘 선택했어요? 사망. 즉 생명을 거부하는 거니까 사망이죠. 그렇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냐면 우리의 생각의 자유, 선택의 자유, 의지의 자유 이것을 철저히 보장하시는 거예요. 참, 이걸 알아야 돼. 기독교에서 선택의 자유를 하나님이 안 준다. 하나님의 권한 안에서 모든 것을 강제로 하고 우리 인간은 그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선악과 나무만 봐도 어떻게? 선택의 자유를 줬잖아. 하나님이 죽기를 원하시지 않았다. 그러면 아담과 이브 죽으면 안 돼. 그러면 먹으면 죽는 나무를 왜 거기다 놔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를 선택하고
그 분리를 선택했다는 것은 생명을 거부하고 죽을 수 있는 자유까지도 뭐예요? 허락했대. 이거는 자기가 낳은 자식이 죽을 수도 있는 것까지도 선택할 수 있도록. 왜? 선택을 나는 자식들은 하고 싶은데 부모가 뭐예요? 안 돼. 그거 선택하면, 혼내줄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선택하고 싶어도 뭐예요? 못하죠. 아담과 이브는 선택하고 싶어. 그래서 선택했어요. 왜? 하나님은 혼내는 분이 뭐예요? 아닌 것을 알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 속인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걸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먹지 마. 그랬는데 사단이 뭐라고 거짓말해요? 먹어도 안 죽어. 그러면서 사단이 뭐라고 그랬겠어? 나도 먹었거든. 내가 죽었어? 살아있지. 속아 안 속아? 속는 거야. 먹어도 안 죽네.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야. 왜? 이거를 먹어가지고 너희들이 선이 뭔지 악이 뭔지를 다 알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되는 거거든. 하나님은 자기 혼자만 하나님 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 선과 악이 뭔지를 다 아는 지식을 가지게 되면 너나 나나 우리도 다 같이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안 되고 싶어? 그걸 뭐라 그래요? 탐심이라 그래요. 아, 그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 못되게 하려고. 그래서 이걸 먹지 말라고 했구나. 먹어도 죽는 거? 아니구나. 그래서 다 먹은 거요. 열 받아, 안 받아? 네. 완전히 인간이 속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나무가 존재하였다는 그 자체만 봐도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 선택권을 다. 여러분 왜 암 걸렸어요? 여러분의 선택이야. 왜? 미워하고 싶으면 뭐요? 미워했어. 왜? 악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암 안 걸리려면, 안 걸리고 살려면, 어떻게 살았으면 암 안 걸렸을까? 원수도 사랑하면, 암 걸릴 리가 없지. 그렇죠? 네. 내가 증오와 분노, 이거를 내가 선택했어. 네. 결국 그거는 누가 나에게 선택하기를 원하는 거였어. 악령이. 네. 왜? 악령은, 이렇게 행동하는 건 악한 거야. 아, 근데, 남들이 뭐예요? 시어머니가 나한테 고약하게 행동을 해. 아주 악해. 그런데, 또 나는 남편한테 악하게 하면서도 내 생각에는 남편한테 악하게 한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그거는 흔한 말로 뭐라 그래? 내로남불이라 그래. 남이 하면 악하고 내가 하면 뭐예요? 선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 사고 체계가 뒤죽박죽이 돼버린 거예요.
사실 진리가 없어서 그래. 진리를 깨달으면 사고 체계가 일관성 있도록 변화되는 것. 예. 그것을 현실적으로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른 동물들을 다 만듭니다. 뭐 동물, 식물 다 만들죠.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는 그거 보고 참 하나님 멋있다 싶어. 아담을 끌고 가가지고, 일로 와봐, 아담아. 내가 만든 거 보여줄게. 그래서 이런 꽃도 보여주고, 이런 것도 보여주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담아, 네가 이름 지어.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해? 아, 이건 코스모스. 이건 들고 가. 아, 창조는 누가 해놓고? 하나님이 해놓고. 이름 누가 지어라 그래요? 이 멋있는 거야. 그래서 동물도 이름 다 지어요. 그 성경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담이 지은 이름이 그들의 이름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왜? 결국 꽃이나 동물들이나 누구하고 같이 살아야 되니까? 네, 인간하고 같이 살아야 되니까. 네가 이름 지어. 나는 너를 이렇게 좌지우지 하지 않고 뒤에 빠지겠다. 너희들에게 뭐만 주겠다? 생명, 사랑.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2장, 3장 이렇게 읽어가면서 벌써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해야 돼.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숨었어. 숨었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이 자기가 사랑을 막 주고 싶어서 인간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전 요새 개를 키우면서 옛날에는 뭐 개가 없었고 뭐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가끔 방 안에 앉아가지고 이제 글을 쓰거나 또는 공부를 하면서 사랑이가 뭐 하고 있을까? 그 가끔 나가서 한번 뭐요? 보고 싶어. 하루에 한 두세 번씩.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랑의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아들과 딸을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이렇게,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것을 깊이 느껴야 돼. 아시겠죠? 그건 실제로,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 것이지, 종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종교라고는 따위는 없어도 돼요. 종교는 있는데 뭐는 없어? 사랑이 없다. 그거 아무것도 빈 껍데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 사랑을 느낄 때 우리의 유전자들이 작동을 하고 생기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랑이 종교로 변질이 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은혜와 진리라고 불러요. 한번 보시면 이거 한번 볼만해요. 율법은 모세를 말미암아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그 여기 무슨 말이야? 율법을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직접 주시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모세라는 한 인간을 통하여.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세를 중재자라고 불러. 중재자, 율법은 중재자를 통하여 주셨다. 그러나, 뭐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요? 온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은혜와 진리야. 즉 모든 율법은 예수님의 오심을 상징하고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율법의 목적은 뭐예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무조건적 사랑을 인간들이 받아들여서 생명을 받아들여서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도록 그것을 거듭난다는 거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뭐냐, 그럼 뭐라 그러면 됩니까? 은혜와 진리라고 부르고, 이 은혜와 진리는 똑같이 이렇게 여기도 나타나는 은혜와 진리 또 나오죠. 그렇죠? 자, 말씀이 육신이 돼요. 예수님을 뜻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인간과 함께 거하고 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뭐가 충만해야 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돼. 그래서 율법이 충만하면 그렇죠. 모세 시대로 돌아가야 돼.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숨은 거, 죄 지은 거 다 알면서, 그리고 자기를 피하여 뭐요? 숨은 거를. 죄짓기 전에는 아담과 이브가 자기가 오는 인기척이 들리면 어떻게 했어요? 아, 아빠 오신다. 막 발짝발짝 뛰고 좋았을 텐데 숨었어. 그래서 숨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들 숨은 거 안다. 라는 거 알려줘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좀 만나보자. 사실,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가 숨었는데, 어디 숨었는지 정확하게 알까 모를까? 알죠. 아는데, 이 하나님은요, 바보같이 묻습니다. 네. 뭐라고 물었어요? 이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바보 같은 질문 아니에요? 하나님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이요. 제가 하나님 같아서 뭐 어떻게 해요? 야, 이 자식들아, 내가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어디 숨었는지 모를 줄 알아? 너희들이 무슨 짓거리 한 거 내가 다 알아. 이놈의 뭐 새끼들이 숨 좀 하고 다 기어 나와. 이제 이런 거를 종교라 그래. 안 기어 나오면 뭐야? 확 죽여버리려. 지옥불에다가 말이야. 맨날 지옥 얘기. 아시겠죠? 하나님 무섭다는 걸 강조. 조건적이라는 걸 강조.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어떻게 만나고 싶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배신했어. 그 배신자를 만나러 가는 거야. 뭐하러? 다시 자기 품으로 돌아와야 돼. 안 돌아오고
살다가 늙어서 죽으면 어떻게? 끝이야.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인연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을 다시 어떻게 자기 품으로 돌아와서 사랑을 받고 다시 생명을 받으면 영생하게 되도록 해준 목적이에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아담과 이브는 실질적으로는 죽은 자야. 그렇죠? 생명을 거부한 자니까. 그래서 죄인, 죄를 지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자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생명을 떠난 자다. 그러므로 죄인은 무슨 자다? 죽은 자다. 죽은 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구원이란 건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구원이라 그래. 아시겠죠? 그러면 죽은 자가 살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아야 돼. 그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죽을 죽음을 어떻게 대신해서 하나님이 대신 죽어 주실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무조건 독재하시는 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용서한다 그러면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이제 내로남불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칙이 있으면 뭐예요? 그 원칙에다가 자기 목숨을 거시는 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죄를 사하려면 그냥 난 사랑하니까 죄사했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누가 죽어야 돼? 하나님이 죽어야 돼. 그냥 하나님의 권위로 용서한다가 아니에요. 세상하고 다르다니까. 그것을 뭐라 불러? 우리 한국에서는 공의라고 불러요. 그 진짜 공의가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자기 입맛대로 어떤 놈은 죄사하고 어떤 놈은 죄사하지 않고 용서 안 하고 그래서는 안 돼.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기가 뭐예요? 죽어야 되는 게 그게 공의예요. 왜? 죄인이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는 하나님이야. 그만큼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니까. 그래서 공의를 하나님이 실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권위주의자로 잘못 보여. 그게 바로 종교라는 거예요. 하나님 권위. 하나님 생각대로 하는 생각대로 다 하는 거예요. 뭐 그거를 무슨 주권이라 그러던가 뭐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이 하나님 주권 할 때 그건 영어로 뭐예요? 파워예요. 파워. 하나님의 권력, 파워거든. 하나님의 권력은 어디 있는 거요? 무조건적 사랑 안에 십자가에 하나님의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이야. 나는 모든 파워를 다 쥐고 있다고.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그건 내 맘이야. 그거는 공의가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파워를 하나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파워, 그 파워 때문에 무법자가 될 수 있다. 참 많은 말씀.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부터 지켜내야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구원 받은 것은 하나님의 법을 못 지키니까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그 법을 지켜줘야 돼. 우리를 대신하여. 그것을 성경은 율법의 요구. 즉, 죄인에 대한 율법이 요구하는 건 뭐요? 이런 죄를 지었으면 율법은 무엇을 요구해? 사형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율법의 요구를 인간이 지불하면 인간은 죽어버리고 없어져 버려야 돼. 그런데 그 율법의 요구를 누가 대신? 하나님이 대신 해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셨다. 그 말 어디 있죠? 여기 보면. 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 우리는 내 육신의 욕심, 그 탐심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그 성령을,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쫓아서 따를 것이냐.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지게? 율법의 요구. 율법의 요구.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이상구 이 자식은 죄인입니다. 이상구는 죽어야 됩니다. 그게 율법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을 누가 대신? 그 율법이 이상구에 대하여 요구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 요구를 채워주죠. 그거를 공의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사람들이 얘기하는 공의 얘기를 들어보면, 벌 주는 게 공의래. 그거 참.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으로 이해하면 그렇게 돼버려. 모든 게 거꾸로 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뭐요? 그 벌을 하나님이 받는 게 공이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놓고도 어떻게? 하나님이 의롭지, 옳은 일을 한 거지. 의라는 것은 옳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 공의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한국 신학에서 어떻게 공의라는 말을 근데 의를 righteousness라고 그러면 공의 그러면 뭐요? public righteousness 그런 말은 없어. 의면 의지 무슨 그게 공적 의가 있고 무슨 개인적인 의가 있고 그런 건 아닌데 어떻게 우리 한국적 사고 방식이 공의라는 말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좋고 공의는 무섭고 공의가 무섭기는 무섭죠. 왜요?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의 권위로 괜찮아 이상군 괜찮아. 제 용서 다 할 거야. 그건 공의가 아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 이 상구가 그런 죄를 지었구나. 내가 율법을 줬으니, 내 율법대로 하면 뭐예요? 이 상구는 죽을 때. 근데, 내가 이 상구 대신 죽어주면 되지. 그래서, 이제 그게 정의라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에서 자꾸 그걸 공정, 이렇게 얘기해요. 공짜 붙이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은 참 의로우신 분이다. 우리들의 죄 때문에 누가 대신 죽어주시는구나. 자, 하나님 자기 자신이 대신 죽어주죠. 참 의로우신 분이다. 그게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다 어떻게 돼?
한 평생 살다가 죽으면 헛되버리고 끝. 거기서 다 끝나버리는 거. 그러나 끝도 안 나고 우리는 어떻게 살 거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십자가 때문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십자가가 있으니까 그 은혜와 진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생명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병도 치유될 수 있는 것이 다 십자가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언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죽여야 된다는 것은 언제 결정한 일이게? 언제? 창세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인간을 창조하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우리로 사랑 앞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오. 자. 이 지구를 창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 뭐를 아셨다는 얘기요? 이 세상에 인간을 창조하면 인간을 거룩하게 흠이 없이 창조해 놓으면 이 인간이 어떻게 될 거라? 거룩하지 않고 흠이 생길 것을 창세전에, 창조하시기 전에 아셨대, 그치? 그러니까, 자, 그걸 아셨기 때문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 우리 지구상에 창조된 우리를 예정했어요. 뭐 어떻게 예정했어? 거룩하지 않게 돼도 거룩하게 되게 해야지. 흠이 생겨도 뭐요? 흠 없게 해야 될 것으로 예정했다. 이 말이에요. 구원하기로 예정했다. 예정했는데 무조건 구원할 수는 없어. 그렇죠? 누가 필요해요? 그 인간 대신 죽어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셨으니를 그렇게 읽으면 안 돼. 창세 전부터 지구상에 창조한 모든 인간이 죄인이 흠이 생길 것을 미리 알고, 어떻게? 자기 아들 예수를 대신 죽게 해서 우리를 자기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뭐요? 전에, 지구가 창조되기도 전에 이미 아들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각오했고. 왜? 창조하면 자식들이 뭐요? 죄인이 될 것인지 알았다 이거지. 왜 죄인이 될 것을 알았어? 선택의 자유를 줬으니까. 선택 자유를 안 주면 죄인 될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죄인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는다, 이 말이에요. 죽음을 선택할 자유를 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결정되어, 왜 하나님이 이런 짓을 할까? 이거 얼마나 골치 아픈 일이에요. 그 원인이 뭘까? 이유가 뭘까? 이거부터 다 성경에 나와 있어. 그래서 이런 걸 발견하려면, 참 깊이 연구를 해야 된대. 벌써 창세 전부터 창조를 해야지. 근데 창조를 하면 얘들이 죽을 거야. 그러면 안 되지. 이래서 창세 전에 인간이 창조되기도 전에 자기 아들의 죽음을 각오하고 그래서 창조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은 몽땅 100%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로 어떻게 구원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아들을 죽게 해서 그래서 다시 자기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뭐요? 하셨으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하셨으니. 와.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이 구원 받고 싶다 안 받고 싶다 이거 이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 마음에서는 뭐요? 자기 아들 예수를 죽여서까지라도 결정해 놓은 상황인데 왜 이러냐 이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웃기잖아요. 이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는 거야. 아시겠죠?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 구원은 뭐예요? 필수야. 우리들에게는 필수가 아니고 뭐 조건처럼 돼 있어.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기가 만든 모든 인간을 구원해야 된다는 것은 뭐예요? 당연하고 필수야. 그건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박수. 네. 자기가 만든 아들을, 이 자식이 말 안 듣네. 그럼 죽어. 그럼 그 하나님 아니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해. 죄짐은 뭐예요? 어? 지옥 가. 그게 무슨 사랑하는 아빠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랑이 없는 종교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무엇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요? 이렇게 이미 우리를 예정하사, 예,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죄인이 된 우리 모두를 자기의 자녀가 되게, 뭐요? 할 예정도 아니고, 뭐요? 생각해 보겠다도 아니고, 봐가면서 결정하겠다도 아니고, 이미 우리 모두가 탄생하기도 전에, 너희는 내 아들을 희생시켜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내 아들로 이미 결정, 했다! 라는 말에 했다. 아, 참. 이거를 어떻게 믿으라, 이 말이야.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야. 이거를 믿으라는 거야. 이거를 믿으면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를 믿으면, 이거를 진짜 믿는다면, 너희들이,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질 것이고, 그렇게 살아서 결국 죽으면 나는 너희들이, 이제는 너희들도 완전히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의 본성, 신의 성품, 배웠죠, 어저께. 신의 성품을 가지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다시 재창조해 줄 거야. 그 자세한 얘기는 이제 다른 데로 나오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죄를 짓고 이제 무서워서 숨어 있는 아담과 이브 어디 숨었는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다 알면서
찾아오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와서 바보 같은 질문을 하면서 어디 있냐? 하나님이 사람이 숨은데 어디 있냐? 이건 웃기잖아요. 그 왜 그랬을까? 지금 아담과 이브는 겁이 나서 있었어. 겁이 나서. 하나님은 그 자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그 자기의 아들과 딸을 어떻게 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 짓하고 이렇게 숨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을 어떻게 살아 아직도 살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어디냐 하는 거예요. 어디냐란 말 무슨 말이에요? 보고 싶다는 말이에요. 보고 싶어서 찾아왔죠. 어디 있죠? 이런 말투예요. 종교적인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나 뭐 새끼들 먹었구나. 아, 어디 있어 이 자식아? 어디 숨은지 다 알아? 빨리 기어 나와! 무릎 꿇어! 인간 세상에서는 그거를 공의라 그래요. 종교에서. 그건 하나님은 그 따위 세상 공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다 어딨냐? 그 뭐예요? 만나고 싶으면 만나자. 무엇을 주는 거예요? 선택의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성경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네가 어딨냐? 이제 다른 한국말 성경 어떻게 해놨냐 봅시다. 네가 어디 있느냐? 따옴표, 코테이션 마크, 그 다음에 퀘션 마크. 그 본래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방금 읽은 우리 개역 한글, 한글 성경에서 제일 오래된 성경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문장 속에 감정을 하나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성경 본래는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딱. 그래서 요즘 새로 번역된 표준 새 번역은 이렇게 되겠네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저는 이 말 속에 있는 사랑을 참 느끼고 싶었어.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으시면 우리 수준 가지고는 못 느껴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도와주셔야만 돼. 성령이. 그래서 하나님, 성령님. 이 말 속에 정말 많은 것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저로 하여금 이 말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냥 뭐 설명만 하고 지나가 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내 자신이 어떻게 느껴야 되네. 그래서 성령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느끼시냐를 나로 하여금 느끼게 할 수 있어요. 뭐 그거를 요즘 말로 공감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기도를 하면요, 꼭 하나님이 어떤 사건, 이벤트를 일어나게 해서 그 사건을 통하여 아, 이 말이 그 말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어떤 얘기냐면, 제가 이제 딸이 둘이고, 그 다음에 이제 5년 터울로 막내 아들이 생겼어. 그러니까 딸들도 이쁘지만은, 그 막내 놈이 어떻게,
너무너무 이쁜 거야. 근데 이제, 제가 옛날에는 알레르기가 아주 심했어요. 못 먹는 음식이 참 많았어. 참외도 못 먹고, 뭐 복숭아 먹어도 입술이 간질간질하고, 참 몸이 약했단 말이에요. 요즘 건강 상태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도 여러 가지 그 예민하고 몸이 약했어. 근데 이제 뉴스타트를 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리고 우리 막내 놈은 초콜릿에 알러지가 있는 거야. 초콜릿을 먹으면 꼭 배탈이 나고. 근데 어느 날 우리 집에 한 부부가 왔는데, 그때 우리 아들이 4살인가 그렇게 됐는데, 그 동갑내기 4살인가 5살인가 그 남자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이 녀석이 이제 이런 미국의 그 비타민 알약처럼 생긴 초콜릿이 있습니다. 그걸 M&M이라 그러죠. 아마 한국에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한 봉다리 들고 와서 먹는 거야. 우리 애들은 초콜릿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놨으니까 얼마나 먹고 싶었을까. 그래서 이제 새놈이 다 몰려가가지고 그 아이한테 초콜릿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자식이, 요 놈이, 이제 초콜릿을 우리 아들한테만 주고 누나 둘한테는 안 줬어. 뭐 같은 남자끼리여서 그랬는지. 그때 이제 누나 둘이가 우리 막내한테 손을 또 벌린 거예요. 그래서 막내는 자기 가진 초콜릿으로도 부족한데 누나들이 또 뺏을 것 같아서 막 누나들이 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그래서 한꺼번에 막 다 먹어버린 거예요. 먹으면 배탈 난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 인간은 맛있는 거라면 처먹습니다. 그게 자기가 이 초콜릿을 먹으면 배탈 난다는 걸 알면서도 막 너무 맛있으니까. 이게 유혹이라는 거고.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야. 보죠. 지금 쾌락을 얻을 수 있으면, 나중은 뭐예요? 나중 가서 보고, 이런 식이야. 그 어릴 때부터 다 그래. 그래서 이제 다, 그런데 누나 둘이가 열받은 거야. 아빠한테 잃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빠한테 잃어바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꼬맹이가, 와, 아빠가 먹지 말라는 초콜릿을 먹었으니 이제 아빠가 혼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아담과 이브처럼 숨는 거야. 그래서 어디 숨는 거 이제 누나들이 다 보고. 어디 숨었냐면, 우리 부부 침실, 화장실, 목욕탕, 거기 들어가서. 그죠. 그 미국은 목욕탕이 있는데, 이제 그, 이 미닫이 문이 있습니다. 이게 반투명 유리 문인데, 그거 닫아요. 그게 숨었다 이거야, 우리 딸들이. 그래서 우리 딸들이 와서, 자기 막내 동생 고자질을 하면서 뭐라 그러게? 아빠, 우리는 초콜릿 안 먹었대. 우리는 죄 없다. 우리 막내 아들이 데이빗이었어. 데이빗은 죄를 지었다. 요거를 뭐라 그래? 율법주의라 그래. 그래서 우리는 죄 안 지었으니까 벌 안 받고 안 받을 거고, 데이빗은 죄를 지었으니까 뭐요? 벌 받아야 된다는 거. 그거를 공의라고 부르면 안 돼. 아시겠죠? 공의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의로움입니다. 예. 십자예요.
사실은 누가 더 죄가 많아? 누나들 죄가 더 많아요. 여러분들은 잠깐 동안 무슨 생각했어요? 먹은 놈이 죄가 더 많지. 천만에. 누나들 죄가 더 많아요. 자기들도 다 같이, 초콜릿 먹으려고 손 벌려놓고서는 그 마음이 죄지. 그렇죠? 초콜릿을 못 얻어서 못 먹었으니까 자기들은 죄 안 지었다고 생각하고, 먹은 놈이 죄를 지었으니까 먹은 놈은 벌 받아야 되고, 자기들은 벌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죄란 말이에요. 마음. 근데 적어도 우리 막내는 누나들보다 덜 죄야. 왜? 아이고, 내가 지금 해서는 안 될 죄를 뭐요? 지었구나. 누나들은 죄 안 지었다 이거예요. 우리 막내아들 뭐요? 죄 지었다. 너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엉망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가. 이런 개념이 확실히 정리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누가 더 구원하기 쉬워요? 아들은 쉽게 구원할 수 있어요. 왜 딸들은 구원을 하기 어려워? 왜? 죄 안 지었다니까. 안 먹었는데 뭐. 우리가 왜 죄인이에요? 그리고 구원 받아야 될 것들이 구원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다. 우리는 교회 댕겨요. 우리는 벌써 30년째 교회 댕겨요. 헌금 안 낸 적 한 번도 없어요. 11조 다 냈죠. 주일 예배 빠진 적 없어요. 이게 구원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요? 착하니까 하나님 구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막내 놈처럼 나는 이제 벌 받아 혼나야 돼. 그렇죠? 자, 율법에 의하면 우리 막내 놈은 어떻게? 벌 받게 생겼어. 혼나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혼날 짓을 했기 때문에, 혼내는, 아빠일까요? 이제 제 생각에는, 그렇잖아도 이 몸 약한 놈이 지금 초콜릿 조금 얻어먹고 혼날까봐 가서 숨어 있는 동안에 유전자 다 꺼져 안 꺼져. 그거에 걱정이야, 이 아빠는. 그래서 빨리 어떻게 해줘야 돼? 그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켜야 돼. 그렇죠? 그래서 제가 빨리 만나서 어떻게 해결해줘야 돼. 유전자 다시 켜지도록 해줘야 돼. 그게 하나님이 죄인을 대하는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맞아. 데이빗이 죄를 지었다. 얘를 죄로부터 구원해야 돼. 무엇으로? 사랑으로. 제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이 자식이 먹지 말라는 초콜릿을 먹구나. 데이빗! 어디서?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벌 주기 위해서 찾는 거지. 구원하기 위해서 찾는 건 아니야. 그래서 제가 내 사랑하는 막내 데이빗아, 나는 너를 지금 구원하러 간다라는 신호를 보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제가, 데이빗! 어딨냐? 아빠 목소리 들어보니까 뭐예요? 벌 주러 오는 것 같지가 않아. 데이빗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또 모른 척 하면서, 데이비 어디에 어디 있어? 우리 공치기 해야지. 그러면서 다 목욕탕 가니까 목탕 안에서 반투명 유리문 닫아놓고 그러니까 그 희미하게 보이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불쌍해 죽겠어. 응. 그 초콜릿 하나 먹어놓고 혼날까봐 율법주의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아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것 은혜와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애가 어디서 안 보이네 그랬더니 그제서야 뭐예요? 문이 스르르 열려. 그래서 오 데비 여기서 뭐하니? 그러니까 피곤하면 가끔 여기 와서 쉬어. 이 나머새끼 또 거짓말이야. 죄인들은 벌 안 받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잖아. 그 어린 나이에서도, 응? 그게 누구한테 유전받은 거요? 아빠한테 유전받은 거지. 내가 뭐 가르쳐 줬어요? 유전받은 거요. 그래. 어디 피곤했던 모양이지? 그러니까. 이제 손님도 갔으니까, 어? 아빠하고 공치기까지 하자. 그래서 나와. 나오는데, 이러고 나와. 배탈 났어. 그래서 이제, 배 아프니? 그랬더니, 그 즉시 제가 뭐라 그러고 싶어? 초콜릿 먹어서 배탈 났잖아. 이거를 정죄라 그럽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숨어도 모르는 척. 어쨌든 하나님의 목표는 뭐예요? 다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감동을 받아야 돼. 감동을 진짜 받으면 그 사랑 빼놓고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포기할 수 있어. 나의 욕심을. 그래서 이제 소파. 여기 잠깐 놓아. 그래서 이제 제가 배 어디 아프니? 그래서 다 만져주면서 이제 교회에서 애들 가르친 노래 있죠. 예수 사랑하심은 이 자식이 다 제 얼굴을 보고 있는 거야. 아빠의 뭐를 느끼는 거야? 사랑. 정죄하지 않는 사랑. 보통 뭐요? 먹어서 먹었다고 불어! 그게 정죄야. 죄 지었어, 너는! 내가 다 안다고! 그게 정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오해하기 쉬운 말인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옛날 번역으로 가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정죄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들이 대신 정죄를 받고 죽을 거기 때문에.
과학을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얘가 배를 탁 만져주고 하니까, 아, 아빠가 내 초콜릿 먹은 거 다 알 텐데, 초콜릿은 입 밖에도 꺼내지를 않아. 어, 배가 아프구나. 혹시 뭐, 나쁜 거 먹은 거 없어? 그러니까, 그 아이가 사랑에 감동해가지고, 나 초콜릿 먹었죠. 이게 구원이야. 그랬구나. 앞으로는 초콜릿 먹으면 안 되겠지. 초콜릿을 더 먹도록 장려하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라 내 자진해서. 그래서 초콜릿 먹었어. 아빠가 하지 말라는 거 했어. 그러면서 앞으로는 안 할게 해도 또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또 해요. 또 해요.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근데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다 마음에 담으시면 편안해야 해요. 편안하고 알파파로 만들어서 유전자가 싹 회복되면서 치유가 일어난다 이거지. 그렇죠? 그러나 이거를 악용해서는, 어, 이렇게 벌 안 주고 사랑 안 되니까, 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자유 주셨죠. 그렇죠? 율법으로부터 해방, 자유 주셨다. 그런데 그 다음 하는 말이 뭐예요? 그러면 자유를 주셨잖아. 자유를 너희들은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뭐예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 죄가 멍에예요.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하네. 그 다음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예수께서 주신 자유로 너희들의 뭐요? 육체, 육체는 죄입니다. 죄의 몸이니까. 죄 속에 있는, 육체 속에 있는, 육신 속에 있는 죄를 기회를 삼지 말고, 아, 그러면 죄를 지어도 되는구나, 라는 쪽은 누가 원하는 쪽이에요? 그거는 악령이 원하는 쪽이에요. 그쪽으로는 가지 말라, 야. 어느 쪽으로 가라? 이제는 성령이 이끄는 쪽으로 가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자유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그 자유 때문에, 죄를 계속 지을 그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전하라다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니까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을 아차 잘못 가르치면 이상하게 돼 버려. 그렇죠? 계속 죄를 져. 뭐 이런 식으로 꼭 그 당시 사도 바울도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그것은 무조건적 사랑을 얘기를 듣고, 아, 이대로 그냥 잘 살아가면 되는구나. 뭐, 변화될 것 없이.
그거는 뭐가 없는 생각이요? 성령이 없는 생각. 성령은, 자, 알았지. 하나님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그러니까, 어? 이제는 죄와 싸워라. 어? 그렇죠? 힘들겠지만, 우리가 다 욕심과 싸워야 돼. 그렇죠? 이기심과 싸워야 돼. 탐심과 싸워야 돼.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온 율법은, 그 613가지 모든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다 이루었지 않느냐. 그래서 율법 한 조목 한 조목 그 차원을 이제 뛰어넘어서 이제 우리가 사랑 차원으로 갔잖아. 이제는 뭐 관악산, 뭐 지리산 할 거 없지. 너희들은 설악산을 봤잖아. 이렇게 돼.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죄를 지은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거 없어. 얘들을 이 죄로부터 어떻게 구원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착하건 않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은 그건 이미 결정되어 있다.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그 사랑을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태도는 우리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 결국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 자기 목숨까지 버려서 하나님의 하셔야 될 선택은 이미 어떻게 하셨어. 그랬다면, 그렇죠? 우리의 선택은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각자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선택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시어머니에 대한 증오가, 풀리지가 않아. 근데, 여러분. 그것도 어떻게 기도하고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 미스터 구, 응? 내 돈 떼먹은 미스터 구를 결국 내 이상구라는 인간으로는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이 어떻게 용서하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미운 사람들, 우리는 증오심으로부터 해방되기가 참 어려워. 계속 우리가 꼴도 보기 싫어. 그렇죠?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이해해 주셔. 그러나 우리는 계속 그 꼴보기 싫은 사람도 어떻게 용서하는 쪽으로 하나님 방향으로 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 이게 옳다지. 선택 안 하면 골로 간다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성경의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죄를 막 지은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시는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정말 멋있지 않아요? 저는 이 세상에 어떤 문학, 뭐, 어떤 것보다도 이 성경을 따라갈 책은 없다. 그렇게 저는 확신을 가지고. 성경은 봤다고 해서
봤다고 할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아, 그 책 봤어. 이럴 수 있는 책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떤 책일까? 보면 볼수록 더 보고 싶은 책. 아시겠죠? 성경은 지식의 책이 아니라 무슨 책이에요? 영의 책이에요. 은혜와 진리의 책이에요. 은혜와 진리는 무한한 은혜와 진리니까 이게 무한하게 더 얻고 싶고 알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새로 마음속에 여러분 다 그 묻어둔 증오나 그런 게 있으면 다 자꾸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분명하니까 아무리 증오스러워도 뭐예요? 용서하는 쪽이니까. 그래서 성령이 이끄는 쪽. 바로 여러분, 아유 내가 아직도 이렇게 밉네. 그러면 천국 못 가겠네. 그런 걱정은 뭐예요?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여러분이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